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다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의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인데, 일단 만족시키는 거죠. 조건을. 어떤 조건이냐니까 여왕이 4시란 말이에요. 여왕이 4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Q 이끌어는 4 있는데, 이 4명이 서로 간에 같은 롤을 쓰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Q1과 Q2가 로우가 같아서는 안되고, 그리고 꽃표로 표시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칼럼도 같으면 안됩니다. 또 이것도 X. 그리고 대각선, 대각선은 다이아고날 되나요? 다이아고날 또 같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안된다. X 그런 거죠. 이 네 명의 퀸이 이 조건을 constraint를 만족하게끔 여기 가로 세로 4 곱하기 4의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constraint가 되겠죠. 그 변수는 Q1부터 Q4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 변수가 차지할 할당할 수 있는 셀은 1, 2, 3, 4, 5, 6, 7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2 3, 4, 5, 6, 7, 8이 아니고 1, 2, 3, 4고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 1을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하고 1, 2를 2라고 얘기하고 1, 3을 3이라고 얘기해서 16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건 번호는 별 필요 없겠죠. 자, 첫 번째 Q부터 Q1부터 위치를 시킵니다. Q, Q1 그러면은 Q2는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이 대각선도 아니고, 가능한 자리는 일단은 첫 번째 로우에서부터 내려와 보면 알겠죠. 여기죠. 그래서 Q2를 위치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Q3를 위치시켜야 되겠죠. Q1에서부터 Q4까지니까. 그럼 Q4, Q3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일단 이 라인도 아니고, 이 라인도, 이 라인도 아니고, 이 라인도 아니어야 되죠. 또한 이 라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라인 아니고, 이 라인은 대각선에 걸리니까 안 되고, 여기는 여기서 걸리니까 안 되고, 여기도 걸리니까 대각선에 걸리니까 안 되죠. 서로 대각선이니까. 그럼 다시 또 첫 번째 로로 올라가서 안 되고, 내려오니까 아, 여기는 걸리는 데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 Q3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Q4를 넣을 자리를 넣어야겠죠. 근데 Q4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 대각선도 안 되고, 이 대각선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Q4를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면은 Q3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Q3가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도 안 되고, 여기가 보니까 되네요. Q3. 여기다 Q3를 둡니다. 그런데 이제는 Q4가 들어갈 자리가 또 여전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Q3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다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없으면은 Q2 자리를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Q1, Q2, Q3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Q3부터 자리를 조정해보고 안 되면은 그 위에 계층인 Q2를 조정합니다. Q2를 버리고 Q2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 들어가시나요?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Q2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Q3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봅니다. 어디가 있나요? 여기 안 되고, 여기, 여기 되네요. 여기 이제 Q3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Q4가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죠. Q4가 들어갈 자리가 아쉽게도 없네. 근데 Q3가 있는 자리는 여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Q3를 또 지우고 이쪽으로 옮겨봅니다. Q3. 그런데 이제 Q4가 들어갈 자리가 또 없죠. 그러면은 또 Q3가 또 지우고 또 Q2를 또 다른 데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 일을 거꾸로 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Q2도 날리고, Q2가 여기 와도 안 되고, 저기 와도 여기 있어도 안 되고, 뭐 여기 와도 안 되고, 어딜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Q1을 다시 옮기는 수밖에 없죠. Q1을 지우고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Q1 해서 또 다시 이제 Q2 자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자리가 여기 없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 되죠. 그럼 Q2를 놓고
다음에 또 큐수 자리를 찾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Q4가 나올 때까지 Q1, Q2, Q3, Q4를 거꾸로 Q4부터 Q3, Q2, Q1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백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트래킹.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백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